네, 오늘은 106페이지 할 차례지요. 상구효입니다. 동인께 상당구효. 상구는 동인우교니 부회니라. 교는 재배이 원지지라. 구통자는 필상친상년임. 상구의 겁에이 무응하야 종부여 동자야람 시유동즉 지중해 혹유규회 하나님 처원이 부여구록 수무동이남 역무회님 수욕동지지 불수이기 종의 무수회야람 거외 무응하야 물막여둥이남 연이나 역하이 무회구로 기상점이여차람 교는 제야지 내니 미지여 방원이요 단황벽 무여 동이람 상알동인 우교는 지미득야람 거원막동구로 종부소회납 연이 제통인지도에 구동지지에 부득수하님 수무회나 비선처야람 이제 상구효에 왔어요. 상구효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진짜 왕따예요. 뭐냐면 이게 구호효하고 유기효하고 벌써 짝이 맞았어요. 그죠? 그러니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구호효가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따? 손을 벌려볼 데가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응 관계로는 구삼효였는데, 구삼효 역시 거기도 구호효하고 구이효 사이에 끼어서 넘보기만 하지 실효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서로 만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요. 상구는 동인우교니, 그래서 상구효는 사람들과 합치하려는 것을 저 교외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 초구에서는 출문교라고 해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자기 집 안에서 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라는 데 의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 나라 밖을, 옛날 도성 밖을 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성 밖에서 그 짐승밖에 살지 않는 광막한 그 거기하고 도성 밖 사이가 교니까 거기 가서 누구하고 만나려고 하니 누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 처음부터 누구랑 합치한 바도 없기 때문에 뉘우친 바도 없다 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후회스러운 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후회가 없다 해가지고. 교는 제외이 원지지라 여기 교라는 것은 밖으로 밖에 있으면서 멀리 먼 곳을 말한다 해야죠. 구동자는 필상친 상년이 그 함께 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친 상녀 서로 친하게 지나고 그리고 상녀 여자는 인정하다, 허여하다, 허락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서로 더블 여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 인정해주고 할때 서로 더불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인정해서 그런 자리니 상구 거웨이 무궁하야 상구효가 밖에 있어서 응하는 바가 없어. 누구랑 마주칠 사람이 없어. 종부여 동자야라. 그러다 보니까 끝끝내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딴섬에 혼자 사는 그런 꼴이에요. 시 유동즉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이 있게 되면 시종의 끝자락에 가서는 혹유 규회하나니 혹은 처음에 잘 같이 가다가도 혹은 규는 이게 갈라진다는 거고 뉘우칠 횟자인데 갈라짐과 뉘우침이 있을 것이지만은 처원이 무역으로 먼 곳에 사람들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있다 보니까 무역 터무는 사람이 없어. 함께 서로 인정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무동이나 비록 함께 하는 바는 없어요. 역무회니 그러니까 함께 한 바도 없기 때문에 뉘우칠 바도 없으니 수육 동지지 불수이 기종의 무수야라. 비록 욕동지지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끝자락에 가서도 뉘우칠 바를 두지 않더라. 뉘우칠 바도 없다. 본을 보시면 이제 거외 무응하야 밖에 있어서 응함도 응하는 것도 없어서 물막여동이라 이 막자가 들어갔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어떤 사람도 그와 함께하는 이가 없어. 절대 부정이에요. 연이나 그러나 역가이무획으로 그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뉘우침은 없을 수 있어요. 고로 기상전여차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더라. 교는 제야지내니 교라는 것은 여기 들야자하고 아까 말한 그 성문 즉 성도 성도 박 들판 안 거기를 교라고 하니까 미지어 광원이요. 아직 광막하고 먼 곳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단 황벽 무여동이라. 다만 황무지에다가 치우쳐서 무여동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뿐이다라 해가지고. 교는 이제 주나라 제도의 도성박을 교라는데 이제 금교와 교인데 도성에서 50년 안을 금교, 50년에서 100년 정도 고조 가면 원교. 그교 밖을 야라고 그러거든. 이게 사실 이게 금교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이것도 원교거든. 어쨌든 여기는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먼 데서 혼자 사는 거예요. 상을 보세요. 상활 통인 우교는 지미득야라. 여기 지미득이라고 했단 말이지. 뜻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근데 미자가 들었으니까 뜻을 아직 얻지 못한 거라 해야죠. 근데 여기 아까 상구효 효사에는 무회라고 했잖아요.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원 막동고로 멀리 살다 보니까 그 누구도 함께함이 없어요. 고로 종부소회나 끝내 뉘우침 다도 없어. 그러나 제 동지도에 지금은 누구와 어쨌든 간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구동지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함께 하려는 뜻을 구하는 것이 미득수하니 부득수하니 이룰 수가 없어. 누구와 지금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도 같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으니 수무회나 비록 뉘우침은 없지만 비선처야라 잘 처신한 것은 못되더라 해가지고. 거기 108쪽을 잠깐 넘겨보세요.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면 역무회니
미리 득야라 이렇게 된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고기를 잠깐 볼게요. 여섯 번째 줄, 네. 108쪽 여섯 번째 줄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자쯤 되나요? 주공은, 거기 써 있죠? 주공은 어효에 이 불이여 인자로 희직으로. 이 주공은 효사에 있어서 이 불이여 인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한테 다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희지,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언기 무회라 하고 그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공자 어상에, 공자는 상에 있어서, 이렇게 효에 딸린, 아까는 효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상전이죠. 상전에, 이 불능통어 인자로, 여기 불능할 때 능자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능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병직으로, 큰 병이라 이거예요. 잘못된 거다 이거죠. 고로 석지왈 지미득야라 하니라. 해석하시기를 뜻을 아직 얻지 못했다라고 했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상구는 동인우 교니 무행이라 한 것은 누가 하신가라고요? 주공. 주공이 효사를 붙인 거지요. 근데 그 효사에서는 무해, 뉘우침이 없을 거다라는 건 그래도 큰 잘못은 없을 거다라고 하니까 허여해진 자리고, 이 상의 상활 동인우교는 지 미득야라,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병으로 여긴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효사를 공자께서 이 상, 다른 거죠. 상전은 다른 거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병으로 읽었다. 이제 여기서 주공이 본 입장과 공자가 본 입장에 조금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